좋아하는 아티스트셨어요. 프란님께서. 네. 그래서 언젠가는 꼭 이분이랑 함께 음악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지도 몰랐고 이렇게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실지도 몰라서 너무 기뻤어요. 아 그렇군요. 미싱콜 이 노래는 헤어진 남녀 간의 부재중 전화 뭐 이런 게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슬픈 내용이죠. 또 중간에 서정적인 멜로디와 바이올린 선율이 아주 인상적인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. 수란 씨와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? 사실 제가 디렉팅도 다 봤거든요. 네네. 아 녹음할때 이렇게 쭉 직접 네. 다시요? 아 네 맞아요. 원래 그렇게 딱 했어야 되는데 원래 그런 성격인데 이제 수라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또 네네. 제가 굳이 딱 짚고 넘어갈 부분도 없고 그래서 아,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10번만 하다 끝난 것 같아요. 근데 그럴만 하셔도 될 또 실력이니까 다른 분들 한 분씩 한 분씩 나는 이분하고 좀 작업해보고 싶다 하시는 아티스트 말해보면 어떨까요? 저는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아이유 선배님이 아 아이유 엄청 저 제가 원하는 음악 스타일을 하고 계신 분이어서 네. 제가 노래에 정말 힘이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연주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아이유 노래에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고 싶다. 좋습니다. 네. 광일 씨 또 여쭤볼까요?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네. 데이식스 선배님들 잘 어울린다. 네. 사실 이제 저희가 같이 라디오를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네. 거기에서도 많이 저희 언급을 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같이 음악적으로도 같이 작업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. 루이식스. 괜찮을 것 같은데요? 네, 루이식스입니다. 좋을 것 같아요. 네. 또 만나볼까요? 상엽 씨는 또 저는 이제 소란. 뭐 당연한 거고. 네,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울수 한 명 왜 또 도발해요? 도발하면 되지. 이게 소란과 소란과 네, 그리고 그 예전부터 제가 최백호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했어요. 깊이 있는 가사와 그 울림 있는 노래 같은 걸 너무 제가 존경했기 때문에 네. 한번 만나뵙고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원성 씨는 지금 꿈을 이뤘지만 또 다른 아티스트 한 번 더 함께 하고 싶다면 누가 있을까요? 그렇다면 저는 레드벨벳의 조이 선배님을 네. 왜냐면 이제 사실 그 조이 선배님 수연 선배님과 저는 이제 고등학교 같은 반 같은 짝꿍이었어요 또. 진짜요? 네, 짝꿍이었던 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죠. 어쨌든 같은 반이었는데 고등학교 같은 반이셨구나. 네 그래서 그때는 친구였지만 지금은 너무 대선배가 됐고 또 제가 존경하는 아티스트가 돼서 저 레드벨벳 네.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언젠가 저희가 또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루드벨벳. 아, 진짜 멋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